안녕하세요. 이황숙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오늘은 양봉불통에 들어가 있는 토종벌을 완전하게 이제 토종벌통으로 수용을 시키려고 그럽니다. 안에 준비는 거의 돼가 있고요. 여기 보이시죠? 이게 양봉벌통이고요. 뭐 벌 세력이 그런대로 괜찮은가 봅니다. 예,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해 와갖고요. 아, 되겠나. 이 훈연기도 연기를 풍겨야 되는데, 제가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라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연기도 안 나고, 면포도 안 가오고, 엉망인데, 넣고요. 여기 일단 토종불통을 넣고 밑에까지 상당히 세력이 강화되었습니다. 자, 여기 보이십니까? 여기. 자, 일단 여기도 위에 우야 꿀이 꽉 찼네요. 여기 잘 눌러줘야 되는데, 뭐 이 벌들은 날라나가면 이 원자리 그런 게 제 벌통으로 돌아올 거고요. 여기 산짐승이 벌통을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, 약간 뭐 이 정도 이동을 해갖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걸 하나 더 놔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밑에 어떡할까. 며칠 기다렸다가 놔줄까요? 예, 하나 더 놔두십시다. 제가 좀 나름 바빠갖고 자주 손을 못 봐주니까 이렇게 해서 내일 저녁 이 적당하게 끈으로 이 벌통을 묶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